안녕하세요. 닥터유 유병우. 안녕하세요. 정가은입니다. 낮보다 밤이 더 잘 안 보인다. 밝은 곳에 어두운 곳에 들어갈 때 잘 안 보인다. 야맹증. 딩동댕. 야맹증에 당근이 좋아요. 당근이죠. 이 시각세포, 이 망막 있잖아요. 눈 안쪽에 세포가 바로바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. 야맹증이 심한 분들은 들어가도 10분이 지나도 사물 구분이 어려운 사람이 있답니다. 특히 눈의 신경을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.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? 그럼 이 야맹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?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비타민 A를 잘 섭취를 못해서 시력을 잃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야맹증은 후천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. 아주 드물게 망막, 색소, 변성증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야맹증뿐만 아니라 시력도 저해되고 실명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. 이 망막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? 사진이 인화돼서 나오는 것처럼 색과 빛의 형태를 감지해서 뇌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판입니다. 이 안에 로돕신이라고 하는 친구가 계속해서 제압성이 되고 그것이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신경 손상이 되게 되면 로돕신 제압성이 어려워져서 실제적으로 빛을 잘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.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, 이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선글라스 막 끼고 다녀야겠네요. 연예병 걸렸다고 할까봐.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은? 자, 가은 씨의 나이를 맞출 수 있는 바로 힌트. 도와줘요, 뽀뽀. 빨리 말씀하세요. 시금치. 맞아요. 시금치. 이 시금치에는 아미노산, 철, 무기질 함량이 높아서 시신경 혈류량을 증가시켜주죠. 분리머리가 이 안구건조증에도 도움이 되고요.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맞아요. 당근. 베타카로틴의 당근. 삼겹살 싸먹으면 진짜 새로운 맛이 나는데. 뭐를? 깻잎입니다. 미역, 김.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. 평소에 꾸준히 섭취했을 때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. 그럼 이제 하지 말아야 행동, 예방법 이런 것도 좀.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누워서 조작하는 거. 운전하는 차에서 보는 거. 운전하는 차에서 보면 이게 왜 눈에 더 나쁘죠? 이게 실제로 계속 움직이잖아요. 눈의 근육하고 이 초점이 계속. 그래서 아이들을 조연시킨다고 뒷자리에 앉혀놓고 핸드폰을 던져놓고 보라고 하면은 애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? 라고 유병호 교수가 말했습니다. 외출할 때 선글라스나 맞아요. 연예병 걸리기 자외선 차단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정말 이걸 먹고 멀리 이렇게 쳐다봐요. 초록색 보기. 맞아요. 원산 보기. 안구 마사지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. 전 소이랑 이렇게 눈이 조금 피곤하면 이렇게 맞아요. 짠 올려주면 이 눈 안에 있는 마이봄샘이 열리게 되면서 찌꺼기들이 나와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오, 강신도 잘하고 있었어요. 와, 멋지다. 자, 여러분도 오늘 정보 유익하셨죠? 눈 건강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아름다운 세상을 오래오래 보기 위해서 여러분, 자, 저희가 오늘 얘기 말씀드렸던 거 잘 지켜주시고요.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가은 씨 감사해요. 우리 또 만나요. 안녕.